설탕을 팔던 제일제당은 1995년 회사명을 CJ로 개명하고 영상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미래산업 중 금융과 정보통신 같은 업종이 후보에 올랐으나 이재현 회장의 눈이 쏠린 곳은 오로지 문화사업이었다. 그리고 얼마 후 영화산업의 메카인 드림웍스에 눈독을 들였다. 그 전에 먼저 삼성 이건희 회장은 스필버그와 식사를 하며 반도체 단어를 수십 번 말하는 바람에 스필버그는 미디어 산업에 관심이 있는 건가 싶어 투자가 무산되었지만 이재현 회장은 청바지에 티셔츠 운동화 차림으로 스필버그 개인 스튜디오를 찾아가 피자를 주문해 식사하며 20억 달러 규모의 사업 계획을 논의했고 계약은 성공적이었다. 제일제당이 3억 달러를 투자하는 2대 주주로 참여해 할리우드의 노하우를 지원받기로 합의한 것이다. 그렇게 CJ 엔터테인먼트가 출범했고 98년에 국내 최초의 멀티플렉스 극장인 CGV 강변을 오픈했다. 이재현 회장은 역사적으로 경제 강국 전제 조건은 문화 강국이라는 말을 남겼다.